아, 진짜 삐부 같아, 어떡해! 국내 딥치즈 순살 빅맛이네. 신상 목소리 많이 이용합시다. 방구 붕붕기. 아니, 그 삐부만 약간 삐컬로이드야. 쫀드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그러니까 왜 그러냥 소리를 듣는 거다냐. 어쩌라고 불만이냥. 이거나 드시온 광고 붕붕기. 진짜 목소리는 삐부인데 감정이 없어. 순살 맛 너무 맛있지 알지 우문. 이걸로 쫀득이랑 대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제 이 방송은 제 겁니다. 삐부야 나가. 박준석 나가. 이게 대화가 되네? 그러니까 진짜 화난 것 같다. 약간 삐부 팔짱 끼고 막 박준석 나가 이러는 느낌인데. 이 박준석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 진짜 웃겨. 피야바보와 진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피냐 이모가 보고 싶어. 응응응 알지 뱃냐보단 삐비 학습은 잘하지 왜 그러냥. 응응 맞지 피냐 내가 피냐 스테이크 뺏어 먹었다? 야 고르지? 화난다고? 어쩌라고? 삐부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삐부 내 TTS가 나온다면은 글쎄 내 목소리는 그렇게 특색 있는 목소리는 아니라가지고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응? 아니 그 녹음하는데 하루 종일 밍약하는 목소리로 녹음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어떻게 목소리 어떻게 이렇게 내? 하려면 뭐 삐부처럼 녹음할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그냥 핑구 목소리로 느낌적 느낌으로 하면 굿. 느낌적 느낌이 뭐야? 이렇게 방송 있다면은 내 방송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 옛날 꼽히냐? 아니요 옛날에도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 그 각을 잡잖아. 각을 잡으면 목소리가 발음도 좀 더 또박또박하게 하려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 시절에 똑같이 했는데 그 녹화본은 이제 각을 잡고 한 게 많으니까 그 자료만 남아있잖아. 그러면은 옛날 걸 이제 보시고 선생님 왜 목소리가 달라지셨죠? 막 이러는 거야. 옛날 목소리 하이톤이었냐고요? 아무래도 비음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소리를 올리면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렇게 방송 잘 안 하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말을 잘 안 하지. 근데 편하게 한다기보다는 옛날에는 그냥 발성이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었는데 그게 노래 부르는데 지장이 가니까 제가 소리를 내린다고 하나?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톤도 많이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제 방송 스타일은 그렇게 목이 갈리는 방송은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방송 있잖아. 소리 엄청 지르고 막 그런 방송.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건가 봐. 대신 노래할 때 한 번에 이제 확 갈아버리고 다음날 갑자기 저음 돼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운동할 때도 근육을 일부러 찢고 좀 쉰 다음에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진 근육으로 막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벌크업 할 때 약간 목도 비슷한 거 아닐까? 목크업이래. 좀 타고난 게 성대가 단단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저는 결절 한 번도 안 걸려봤거든요. 뭐 목감기 이런 건 좀 걸려봤었는데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목에다 몰빵한 거 아니냐고? 와! 아, 뭐 방송하는데 지장은 없었는지. 실전 압축 성대. 어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겼어. 그 다리나 팔다리 같은 데는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지잖아요. 그 목도 안 쓰면은 근육이 빠지나? 어 갑자기 궁금해졌어. 헐. 어 근육은 다 그래요? 우와 너무 신기해. 어,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나? 아 하긴 방송을 7년을 했으니까. 나 이해했어. 솔직히 방송 7년 동안 거의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말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은 성대가 안 튼튼해질래야 안 튼튼할 수가 없겠대. 생각해보니 아 그러네.
진우는 제가 알았을 때랑 지금이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글쎄요, 지금이랑 아, 콧소리가 좀 더 빠졌어. 진우 옛날에는 비음이 좀 더 심했던 것 같아. 어, 그리고 톤도 높아. 어, 나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저도 비음 심했다가 좀 톤 좀 떨어지면서 비음을 어떻게 빼냐고요? 어? 소리를 내린대요. 소리를 내리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니까 원래 이렇게 말하다가 이게 비음이 잔뜩 나온 목소리인데 소리를 내는 것을 점점 내리는 거야.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서 말을 하는 거지. 할머니처럼요? 아이고 할머니예요. 할머니 있어. 아이고 할머니예요. 됐어? 아나운서는 발음 연습할 때 발음을 좀 더 또박또박 하면 되지 않을까? 좀 더 소리를 모은다는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와, 이런 거 어떻게 말하냐? 저 이어는 못해요. 시옷 발음 많이 들어가는 거.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제가 좀 알기 쉽게 해봤어요. 듣다 보면 뭐가 차이인지 알 것 같지 않아? 약간 그게 있어. 뭔가 있어. 설명하기가 어려워. 에헴. 리액션. 구독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아 예예예. 예. 그럽죠 그럽죠. 야뿡아 오늘 언제 일어났냐? 11시에 일어났으면 도깨비 봤다고? 아 근데 도깨비 안 봤거든? 아직도 안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내가 아는 거라고 그 모짜렐라 치즈 광고 때문에 그 모짜렐라 몸뚱아리에 그 찔려있는 그거 있잖아. 롱치즈 스틱?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장면은 알아. 야 근데 그 의사생활 그거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랑 도깨비 중에 뭘 먼저 볼까? 도깨비 먼저? 약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도깨비는 이미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니냐고? 정답! 야 근데 약간 이런 거에 장점이 또 있어. 현 시간대에 보는 사람들은 꼭 그 시간에 챙겨봐야 되거든. 재밌는 작품을 하나 발견을 하잖아? 완결이 안 나면 매주 기다려야 돼. 속 뒤집어져. 아니 왜 여기서 끊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안 본 깨끗한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먼 미래에 이제 본 사람은 완결까지 이미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기승전결 전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 기승전결 그냥 결까지 속 시원하게 이제 다 볼 수 있단 말이지. 안 좋은 점은 스포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 특히 인기 많은 작품일수록 인기 많은 작품일수록 패러디나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원치 않아도 결말을 알거나 명장면을 알게 되거나 팽팽팽은 죽은 거지 막 이런 거 누군지 말을 안 하겠어. 신야를 위한 명작 탑3 한국 영화 명작 클레멘타인 사천차왕 언복동 리얼꼭 봐요 제발. 클레멘타인 그거 아니에요? 도는 도라지에도 레는 레미코네레 이는 미끌미끌미끌하지. 아 사운드 오브 뮤직이야? 미안. 클레멘타인을 보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그 정도로 명작이야? 이상하다. 투수들이 명작을 추천할 리가 없는데. 약간 이거 키키 나만 당할 수 없지 이거 아니야? 거의 스팀 평가. 이 게임은 정말 갓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자마자 제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제 인생은 이것을 한 플레이 한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어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상 플레이 해보면은 막 오 쉣!